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에 제출한 요금제에 월 55,000원 기본 제공 데이터 8GB의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SK텔레콤은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지만 중저가 요금제가 부실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요금제는 75,000원, 9만원대, 12만원대로 전해집니다. 심의위는 고객 선택의 폭을 저해한다며 중저가 요금제 추가를 요구했고 이에 SK텔레콤은 이번 중저가 요금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타 요금제와 비교해 데이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요금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받을 경우 평균 2GB 정도가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5만원대의 5G 요금제로는 영화 3, 4편만 받으면 데이터가 모두 소진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지 못하게 데이터를 최소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심의위가 인가 승인을 결정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내달 5일 5G 상용화 날짜에 맞춰 요금제를 공표할 계획입니다.